자, 이곳은 용평에 있는 라마다 호텔이에요. 평창. 평창 라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 아래쪽이 횡계예요. 저 아래쪽이. 횡계여가지고 한 5분 정도, 5분 아니, 한 1분, 1, 2분? 횡계에서 올라오는 구멍이 좀 이상해. 그 구멍만 잘 찾아가지고 올라오시면은, 이게 전객실이 그 복층이에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풀시즌에는, 피크시즌에는 여기서 용평이나 알펜시아 쪽으로 셔틀버스가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또 진부 KTX 역까지도 셔틀버스가 다니거든요. KTX 타고 와서 여기서 머무르면서 용평이나 알펜시아 갔다 와, 스키 타러 다니고 그렇게 할수 있는 곳이죠. 여기도 굉장히 좋아요. 내부 한번 보시죠, 뭐. 145, 145. 여기겠다. 와, 이방 봐, 씨. 이게 뭐야, 어떡하냐, 얘네. 오, 특급 호텔인데? 오, 오,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재밌네. 그렇게 완전히 넓진 않고, 2층 올라가는 게돼 있어, 이렇게. 화장실 볼까? 마스터 키 키고, 키고. 화장실은? 오, 샤워부스는 없네. 에이죠. 탕은 없고, 샤워부스만. 아, 야. 화장실 이렇게 있고. 신발 벗어놔야 되네. 뭐냐, 이거. 옷장, 우와. 옷 넣어놓은, 오! 이런 거 들어있나? 오! 와! 잘 됐다. 밥해 먹을 수 있게 돼 있어. 그럴 수 있나? 있어야지. 라면 끓여 먹으려고 내가 라면 사왔는데. 짜잔, 짜잔. 에이! 뭐야. 인더스는 추사 금지를 했네. 뜨거운 물은 어떻게 끓여? 안 된다, 이거. 아, 뜨거운 물, 전자레인지가 있네. 아, 모르겠다. 여기 있네, 여기 있다. 뜨거운 물 이렇게. 야, 어우, 야, 이렇게. 오, 산뷰. 테라스 이렇게 있고. 우와, 좋다. 와, 2층에 이렇게 방이 이렇게 2층으로 돼 있어, 2층. 2층에 이렇게 돼 있어서 2층 올라가면은 따로 이런 공간이 있어. 여기서 회식하면 되겠다. 나중에. 조심해서 내려야겠다. 후진으로 내려가야 돼. 이야, 훌륭해, 훌륭해. 침대. 침대도 끝내주고. 아주 좋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